여러분 이거 아세요?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의 영상 중에 시리즈물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니까 1편 보고 오세요. 자, 007 본드카 총정리 1편에선 1대 본드 숀 코너리가 탔었던 본드카들의 활약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편에선 원작 소설에서 묘사된 제임스 본드와 가장 닮았다는 평을 받는 2대 제임스 본드 조지 라젠비. 뭐 결국 어찌저찌 해서 시리즈의 다음 편인 7편 다이아몬드는 영원히의 본드 역으로 다시 한번 숀 코네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도 잠시 출연료의 협상 문제로 생긴 불화로 인해 숀 코네리가 또 한번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좀 달랐죠. 왜냐구요? 숀 코네리가 제작진에게 한 배우를 추천해주고 갔으니까요. 그는 바로 최고의 본드라 불리는 3대 제임스 본드 로저 무어였습니다. 시리즈의 8편인 죽느냐 사느냐부터 14편 뷰투어킬까지 무려 12년간 출연한 로저 무어는 액션과 남성적인 매력을 가진 숀 코네리의 본드와는 달리 정적이지만 유머스러운 면과 첨단을 달리는 기발한 아이디어의 스파이 장비들을 우리에게 선보이며 대중들에게 가장 유명한 본드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의 차들이 본드카로 등장해 그 명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영국의 특수요원인 본드와 미국차는 좀처럼 잘 연결되지 않는 조합이지만 미국의 자동차 회사 아메리칸 모터스에서 제작된 AMC 호넷은 007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중 하나를 선보인 차로 유명하죠. 황금총을 가진 사나이에서 본드는 태국 방콕 시내 AMC 전시장에서 이 호넷을 훔쳐타고 영화 속의 악역 스카라만가의 AMC 마타도를 뒤쫓았는데, 특히 360도 회전하며 강위로 점프하는 스턴트 역사상 손에 꼽히는 이 장면을 위해 코넬 대학 항공연구소까지 세트 설계에 참여하기도 했죠.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3대 제임스 본드라고 하면 항상 많은 사람들이 거론하는 유명한 차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로터스사에서 제작된 로터스 에스프리죠. 특이하게도 로저 무어의 007 작품에선 숀 코네리 때와는 달리 애스턴 마틴이 단 한 번도 출연하지 않았지만 이 로터스만큼은 무려 두 번이나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나를 사랑한 스파이에 등장했던 로터스의 플래그십 모델인 로터스 에스프리 S1은 특유의 디자인으로 영국을 대표하는 스포츠카로서 로터스가 1975년에 내놓았는데 FRP 차체의 엔진을 운전석 뒤에 얹고 뒷바퀴를 굴리는 미드십 레이아웃 스포츠카죠. 특히 이 환상적인 외관은 한국산 고유 모델 1호인 호니를 디자인했던 이탈리아의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빚어낸 것으로 날카로운 직선이 조화를 이룬 꾸밈없는 영국 신사의 멋을 그대로 옮긴 스타일로 평가받아 그야말로 영국 스파이의 비밀 임무 차량으론 더없이 어울렸습니다. 요원 Q가 특별 개조한 에스프리 S1은 시시각각 좁혀오는 악당들의 추격을 피하다 만난 바다에서 진면목을 보여주는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잠수함으로 변신해 미사일로 악당의 헬리콥터를 요격하고 탈출하는 명장면을 만들어냈죠. 아무튼 영화의 다음 편인 Your Eyes Only에서도 로터스 에스프리 터보가 나오는데, 완벽한 도난방지 장치 덕분에 결국 본드는 다른 차를 탈 수밖에 없었죠. 바로 프랑스의 국민차 시트로잉 ECV를 말입니다. 1949년도부터 대량 생산이 되어 무려 40년 동안 큰 디자인의 변화가 없이 만들어진 이 ECV는 일명 미우놀이라 불리며 독특하게 생긴 디자인으로 유명하죠. 뭐 우리나라 차로 비교하자면 값싸고 편하게 탈 수 있는 티코로 할까요? 영화 속에서 로터스 에스프리가 박살난 후에 이 차로 갈아탈 수밖에 없었던 본드의 표정이 아주 백미라고 할 수 있죠. 여속 본드는 이 ECV를 타고 두 대의 푸조 504와 추격전을 벌입니다. 샛노랑 ECV는 심지어 노면에 자빠지기까지 하지만 티코 맞네. 아무튼 결국 악당들을 따돌리고 올리브밭을 지나 시원하게 탈출하죠. 촬영에 사용된 차는 푸조 504와의 출력 격차를 만회하기 위해 시트로잉 GS의 수평대양 4기통 엔진을 탑재한 특별 버전이었다고 하는데, 이 차를 타고 그리스 시골의 좁은 골목과 가파른 산골짜기에서 마치 이니셜 D에 나올 법한 관성 드리프트를 보여주는 카체이싱 장면은 그야말로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로저 무어의 마지막 007 작품 뷰투어킬에서도 프랑스의 대중차 르노 11이 등장하는데 파리 시내에서 매우 격렬한 추격전을 벌이죠. 심지어 차가 다 부서질 때까지 말입니다. 계단으로, 버스 지붕 위로,
기상천외하게 달리는 와중에 지붕이 통째로 뜯겨나가고 심지어 뒷바퀴까지 떨어져 나갔지만 전륜구동 방식 덕분에 두 바퀴로만 주행하는 진 풍경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을 촬영하다 파리 시내를 실제로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제작사는 프랑스에 600만 프랑 하나로 약 69억 원을 배상해야만 했다는 차마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또 다른 여러 개의 특색 있는 본드카들이 등장한 로저 무어의 제임스 본드는 숀 커너리가 연기한 냉혈한 킬러가 아닌 부드럽고 젠틀한 영국 스파이로서 당시 블록버스터란 장르가 태동했던 1970년대 세계 영화계의 흐름 속에서 커다란 인기를 끌며 자칫 주연 배우가 없어 수렁에 빠질 뻔한 제임스 본드 시리즈의 구원투수가 되어줬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인기를 이끌어낸 로저 무어는 후에 등장하는 본드걸의 어머니 배역보다 자신의 나이가 더 많아지자 아예 스스로 아름다운 은퇴를 선언하며 4대 제임스 본드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됐죠. 자, 다음에 나올 또 다른 본드의 본드카는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해 주실 바라며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물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